요차인지를 빼야 돼요. 그래서 이중주차, 요차하고 요차가 좀 비켜야 됩니다. 근데 여기는 이중주차 자리가 있네요, 이렇게. 예, 이렇게 있네요.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보시죠. 자, 우선 저 차를 밀어요. 까만 차를 밀죠, 지금 여기서. 예, 밀고. 그 다음에, 또요 차도 또 밀어야 돼요. 예. 자, 미는데요. 잘 보세요. 으쌰! 으쌰! 잘안 밀린다. 으쌰! 근데! 아이고. 이런. 이쪽으로는 경사로예요, 경사로. 예.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. 아, 차를 이쪽으로 밀었어야지. 요 뒤에 늦자 좀더 밀고 이쪽으로 밀었어야지. 여기는요, 여기는 스토퍼도 있어요. 스토퍼, 방지턱. 방지턱이, 예,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게 스토퍼. 노란 게 스토퍼예요. 예. 그리고 요 위는 평지고요. 이쪽은 내리막이에요. 아, 여기 있는 차 빼려고 그랬구나. 아까 여기 요차. 요차를 빼기 위해서, 예, 그 앞에 있는 차 밀고, 그 앞에 있는 차 이렇게 있었대요. 이렇게. 여기. 이렇게 걸쳐서. 그리고 요쪽에는, 고인목대 놨대요. 예. 고인목대 놨는데,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. 여기 볼라드도 있고요. 그리고 제 차를 요, 방지턱, 밀리지 말라고 해놨어요. 거기다 이렇게 해놨대요. 자리가 없어서 그랬나요? 그랬더니, 아니, 혹시 몰라서, 예, 이 고인목을 여기다 해놨고요. 또 고인목만으로 혹시 부족할까봐 차를 요렇게, 요거를 근데 바퀴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세워놨대요. 근데 이쪽으로 밀다가 잘안 밀리니까 좀 세게 밀어갖고 그냥 굴러내려갔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거. 방지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죠? 예. 대체로 저렇게 스토퍼가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요 볼라도 있고요. 그럼 요쪽으로 차가 밀릴 수 있다는 건 아는데, 그분도 이 아파트 주민이신 게 그렇대요. 만약에 처음 그 방문객 같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, 요쪽으로 밀면 차가 밀릴 수 있다는 건 아는데, 다시 한번 미는 거 보실까요? 밀 때. 스토퍼를 저분이, 고인목은 저분이 빼셨나요? 아, 그거는 모르겠대요. 근데 제 차는 제가 세우는 그 자체였었고요. 아마 고인목을 뺐을 거로 추정이 된대요. 자, 앞에 차 밀죠? 아니 저거는 우리가 저 방지턱도 있고 저거 공간은 단 말이야 공간 온단 말이야, 밑에다가. 자, 근데 밀어요? 자, 잘안 밀리는데? 으쌰! 으쌰! 이제 저 타고 넘어가니까. 아이고, 예. 아, 처음에는, 아이고, 제가 그걸 갖다가, 이렇게 얘기했어요. 처음에는, 저 사고 났다 그래서 나가봤어요. 그랬더니 부상장분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차를 밀었어요.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근데 일단 내차 때문에 다치셨으니까 이제 보험사에다 연락하고요. 근데, 구급차 실려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, 아, 방지턱으로 밀더니 굴러가는 거 막으려다 그런 거라고. 그런데 밀다가 다치신 분이 자기 치료 100% 대달라고 그러는데, 100%. 우리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, 아, 저건 민 사람이 잘못이고요. 불박쳐도 한10% 정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런데, 그럼 민 사람 90%, 불박차 10%, 그럼 밀다가 다른 사람 다쳤으면은, 그러면은, 민 사람이 90% 책임지고, 불박차가 10% 책임지고, 그렇게 해야 되는데, 근데 민 사람이 자기가 다쳤으니까, 피해자니까, 피해자가 자기한테 자기가 손해를 해달라고 할순 없고, 아이, 치료비 다 대줘야 된대요. 그래서 불박차가 치료비 다 대줘야 된대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여기에 대해서, 여러분들의 의견, 과연, 그래, 차를 민 사람, 아니, 여러분들은, 아, 다시요. 아, 이중주차에 잘못이 조금만 있더라도 저 치료비 다 대주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, 보험사는.
이중주차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나요? 아니면 차를 민 사람 100% 잘못인가요? 투표 시작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저는 만약에 제가 이중주차한 차주라면 더 이상 어떻게 잘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충분한 조치는 다 취했는데 다치신 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글쎄요, 더 이상 어떻게. 네. 여러분들은 차를 민 사람 100% 잘못이다 94%, 이중주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%입니다.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요, 이런 게 있었어요. 차를 여기쯤에 이렇게 주차해놨어요. 그런데 여기서 차를 빼려고 이 차를 밀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지에서 조금 밀리다 나중에 경사에서 밀리니까 그러면서 쫓아가고 막아요. 그 차를 막습니다. 막다가 이 사건처럼 밀려갖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? 사지마비 됐어요. 그 사건 차를 민 사람 80% 그리고 차주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사무소하고 합쳐서 20%. 관리사무소가 그런 곳에는 경사진대 밀리지 못한도로 스토퍼를 설치해놨었는데 왜 안 해놨느냐. 그리고 그 뒤로 경사진대 차가 밀릴 수 있으면은 고인목을 한다든가 그런 거 했었을 텐데 차주를 왜 안 했느냐. 그래서 민 사람이 80%, 차주하고 관리사무소가 20%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, 예전에. 광주에서 아주 오래된 전에. 그때도 아마 8대 2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여기 방지턱도 있고요. 고인목도 해놨어요. 그래서 이거 백대빵? 백대빵 아니겠느냐? 그런데 차를 여기다 세워놓지. 왜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서 세워놨었느냐? 그 여기다 걸쳐서 세워놓으면은, 이게 시비거리가 될까요? 여기 고인목까지 했다는데요. 고인목 다른 사람이 와서 미리 빼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, 같은 생각이 드는데. 차를 여기다 세우는 게 잘못일까? 고인목에서 밀어도 안 밀릴 텐데. 혹시 고인목이 있는 상태에서 밀린 건지,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. 고인목을 먼저 빼놓고 밀었는지, 고인목이 있었는데도 미리까지 밀렸는지. 아, 이거는 좀 어렵네요. 저 다치신 분은 일단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. 그랬다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100% 다 토해내야 될 수 있어요. 그게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이것은 소송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. 주차를 제대로 못해놓은 것도 자동차 종합보험 돼 있죠. 내 차에 소유, 사용, 관리 중에 일어난 타인에 대한 손해는 물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. 이거는 100대 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면서 왜 여기 걸쳐서 세워놨나요? 예, 여기다 세워놓지. 또는 아유, 저렇게 무리하게 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유, 그냥 완전히 사이드 채워놓고 그래 보다 전화번호 써놓지. 그런 측면에서 블록차한테 조금 잘못이 인정될까요? 이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밀 때는요, 그리고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 뻗으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다리 뻗기 전에 앉을 자리가 있는지 봐야 돼요. 그럼 차를 밀 때도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될지를 좌우를 봐야 되죠. 좀 이쪽으로 밀면 차를 여러 대 밀어야 된다? 예. 그렇더라도 이쪽으로 밀었어야죠. 보험사에, 예. 소송 받으라고 그러세요. 소송. 보험사에서 못 해준다 그러면 그럼 소송 들어올 거예요. 이거는 저것도 안 될걸요?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발급 안 해줄 것 같은데요?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, 이거 교통사고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접 청구권도 행사 못 할 것 같아요. 못 해준다 그러면 저 차 민 사람이 소송 들어올 겁니다. 오히려 이 차 망가졌어요. 블박차 가서요. 저기서 뒤로 밀리면서 네. 보세요. 자, 가다가. 아, 저건 아니죠. 블박차도 망가졌잖아요.
플러스 망가진 사진이 네, 망가졌네요. 오히려 아 이러면 되겠네요. 자차 보험 처리하고 블박차 보험사가 저 차 민 사람한테 구상급 청구하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갈 수 있겠네요. 과연 법원에서 백대빵으로 볼까요?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, 블박차가 아니라 저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까요?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.